지난 금요일 저녁 영등포 시장역 역사 내에서 안내 방송과 함께 기괴한 음성이 들렸다는 시민들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영등포 시장역 측은 단순한 방송 사고라고 해명했지만 현장을 목격한 일부 시민이 SNS에 해당 현상과 관련된 영상을 올리면서 루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역은 영등포 시장. 영등포 시장역입니다. 안내 방송 뒤에 정체불명의 음성이 이어집니다. 해당 괴 현상과 관련하여 정체불명의 음성과 관련된 다양한 제보들로 논란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하게 기괴한 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 또한 저희 취재진에게 계속해서 제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역은 영등포시장. 음성에 관련된 루머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영등포 시장역 관계자는 역내 안내방송 시스템 정비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ND 뉴스 이상국입니다.